3, 2, 1. 스피드건으로 재보니까 150 나오고 있어요. 오스만이 던지는 공이죠. 이거를 정타를 맞추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좋겠는데 그 정타 맞출 수 있을까요? 차례대로 입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도전자는 흔하디 흔한 동네 야구타자. 갑니다. 다섯 개 갑니다. 죽지 마세요. 나 예지 능력 있나 봐. 그런 기억 있나 봐. 나 이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는데. 무조건 드리려면 다음 손님 가십니다. 150km는 처음 타석에서 보면서도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혹은 그렇게 보여주는 사회냐고 사브리거. 세 번째 역시나 고만고만한 수준의 사인 야구 사브리거. 하나만 볼게요. 허리 조심해. 우와. 우와. 맞다. 하나 보셨다. 이거 어떻게 쳐? 자 우리 주장. 주장한테 한 번. 화이팅 화이팅. 팀 빼고. 아무도 안타를 못 치면 벨트는 저희가 다시 회수해 가. 야, 글을 좋다. 사실 저기 들어가면 사실로 그냥 미리 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공이 자기 얼굴에 닿을 수도. 오! 궁금하네. 이게 150에 눈이 정말 익숙해지면 사회인 야구에서 120공 정도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150km를 경험해보고 싶다. 여기가 그 지금 RSB 관악점인데 여기 오시면 돼요. 안 보면 더 좋았어요.